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DJ를 맡게 된 임지형입니다. 벌써 9월의 끝자락이 되었네요.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로 남은 2019년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스마일 게이트 RPG의 핫한 인사 담당자 정용훈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마일 게이트 RPG 인사팀 채용 담당자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담당하셔서 그런지 인싸 기운이 흘러넘치시고 인사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전문 분야니까요. 감사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차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공간,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좋은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오렌지 캠퍼스라는 곳이고요. 저희 스마일 게이트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쉬면서 또는 자기 개발 및 학습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는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예,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렌지 캠퍼스, 저도 마침 오렌지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캠퍼스 좀 탐나는데 저는 어떻게 다닐 수 없을까요? 네, 저희 구성원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저희 구성원이 되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9월을 되게 바쁘게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업무 때문에 요즘 그렇게 바쁘신가요? 네, 지금 공개 채용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우수하고 열정적인 인재를 좀 영입하기 위해서 예, 채용 준비로 하루하루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인사 담당하시느라 채용 기간이면 진짜 바쁘시겠네요. 네, 1년에 항상 요맘때 저희가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스마일 게이트 RPG,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스마일 게이트 RPG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MMORPG 게임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고요. 예, 현재 7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친 첫 게임 타이틀, 로스트 아크라는 네, 게임을 2018년 11월 7일부터 국내 OBT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서비스에 이어서 러시아와 일본과 해외 퍼블리싱 계약도 마쳤고 해외 출시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네, 그렇습니다. 맞죠? 직역하면 네. 뭐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저 그거 해봤죠. 그게 7년이나 준비해서 나온 게임이었군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해봤는데 스마일 게이트 RPG에서 첫 작품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 스마일 게이트 RPG의 첫 게임 타이틀입니다. 영광입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취자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주실 우리 정용훈 차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의 첫 번째 고민이 도착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기획 부서에 어떤 세부 직무가 있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스트 아크 캐릭터에 빗대서 알려주시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로스트 아크 캐릭터에 빗대서 설명해달라는 아주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장님, 캐릭터가 아주 많죠? 네, 저희가 다양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 한 15개 정도 캐릭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최초 12개 클래스에서 3개 클래스가 신규 오픈돼서 총 15개가 맞습니다. 아, 15개 맞죠? 네. 와, 그 중에 하나 픽해서 첫 번째 사연 고민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기획 직무에 대해서 예, 세부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직무를 부르는 명칭은 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로스트 아크 기획팀에서는 크게 컨텐츠 시스템 기획, 레벨 기획, 전투 기획, 그리고 밸런스 기획, 캐스트 기획, 시나리오 기획, UI 기획 이런 업무로 구분되고 있고요. 자, 문의가 가장 많은 직무부터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콘텐츠 시스템 기획은 로스트아크의 게임 콘텐츠 설계 및 콘텐츠에 필요한 데이터를 작업하며 로스트아크의 주요 시스템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레벨 기획은 로스트아크의 캐릭터들이 뛰어다니는 던전이나 필드, 마을 등을 설계하고 데이터 조립을 통해서 실제 유저들이 플레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기획은 로스트아크 게임 내 수치 관련 예, 밸런스 테스트 및 예, 작업 방향성을 검증하고 신규 콘텐츠에 대한 밸런스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투 기획은 로스트아크 게임 내 모든 클래스와 몬스터,
의 전투와 액션 간 관련된 모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트 기획은 로스트아크의 스토리 설정에 따른 게임 내 캐스트 시스템이나 세부 캐스트를 기획하고 캐스트 데이터를 작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획은 로스트아크 게임에 들어가는 설정이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게임 전반적인 텍스트 관련 뭐 설정이나 아니면 검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I 기획은 로스트아크의 UI UX를 기획하고 UI 관련 리소스를 직접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직무를 게임 기획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 저희 로스트아크 기획팀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직접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화 연결을 직접 준비를 해주셨구나. 아, 그러면은 제작진분들은 전화 연결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많은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더 많은 준비가 있을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인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 그것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실 게임 기획자는 게임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게임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다양한 게임을 심도 있게 즐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준비해보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임이 무엇인지 구체화해보고 실제 기획서를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일게이트 RPG 기획에 지원하신다면 로스트아크에 대한 역기획서를 작성해보시거나 게임 중에 본인이 추가해보고 싶은 콘텐츠 등에 대한 기획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깔끔한 설명. 아, 감사드립니다. 그 청취자분께서 요청해주신 건데 게임 기획을 로스트아크 캐릭터에 빗대서 설명해주신다면 혹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게임 캐릭터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게임에 대한 굳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버스커나 디스트로이어 같은 전사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아주 충분했습니다. 예. 전사 캐릭터. 역시 현장 전문가로서 직접 느끼시고 경험한 걸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게임 기획 부서에서 하는 일이 진짜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열정과 관심, 이게 중요하다. 뭐 저도 게임 기획자로서 이미 자질을 갖추고 있는 1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열정이 있다면 DJ님께서도 이번에 스마일 게이트 공개 채용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럴까요? 저 그러면 바로 프리패스? 시험은 보셔야죠. 시험은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제작진 쪽에서도 저는 안 된다고. 아쉽지만 네. DJ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졸업반 학생입니다. 개발에는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클라이언트 개발과 서버 개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모바일 개발과 PC 온라인 개발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제일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연만 봐도 정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보이는 그런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정용훈 차장님과 함께 저희 제작진이 섭외한 스마일게이트 RPG 게임 개발자와의 전화 연결해서 청취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개발은 게임 기획의 내용을 게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유저가 직접 볼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를 구현하고 게임 내 이펙트와 사운드 데이터 등 각종 게임 에셋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서버 개발은 게임의 서버 시스템을 설계, 구현,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게임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정확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과 PC 온라인 개발은 큰 틀에서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두 개발의 차이가 있다면 개발의 대상 플랫폼이 네, PC와 모바일로 다른 것뿐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의 경우에는 최신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용량 관리 또는 발열 이슈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고요. 아하, 간단하면서도 이 차이점을 핵심만 쏙쏙 알기 쉽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답변을 게임 개발자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1인 개발이나 작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게임을 개발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딪혀보면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게임을 개발하면서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시도해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게임 개발을 위한 역량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 언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요. 프로젝트마다 베이스 언어도 다르고 게임 엔진도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RPG 법인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로스트아크의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3를 활용을 했고 C++과 C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개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신입으로서 빠르게 업무 적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잘 들으셨죠? 네. 담당자님, 제가 근데 뉴스에서도 좀 접하고 지인들한테도 좀 얘기를 듣는데 개발자분들이 참 야근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게임 개발자라서 야근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프로세스상 개발 업무가 기획이나 그래픽보다 서비스 직전에 있기 때문에 긴급 이슈 대응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나 PC오프제, 고정 OT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만족하면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야근이 많은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정말 유익하고 현실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꼭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영윤 차장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저도 이 질문을 한번 캐릭터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혹시 게임 개발자를 로스트아크 캐릭터에 비유하면 어떤 캐릭터랑 가장 비슷한가요? 어렵고도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자, 원거리에서 다양한 기술로 적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블래스트나 아니면 데빌헌터 같은 저희 헌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런 헌터 클래스의 모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는 저희 개발자들의 모습과 가장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 센스 넘치는 답변 아주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게임 사업 PM 부서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사업 PM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 PM 일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용훈 차장님, 네. 사업 PM에 대해서 궁금하신 청취자분의 사연인데요. 지금이 4PM 28분인데요. 이쯤에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업 PM의 역할은 라이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개발 조직 내부와 해외 퍼블리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자, 게임 지표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깊이 있게 플레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분석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유관 부서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께 사업 PM 직무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업 PM은 로스트아크의 마법사 클래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양한 정령과 함께 강력한 마법으로 적을 제압하기도 하고 화려한 마법과 신비로운 카드를 이용하여 현란한 움직임으로 적을 공격하고 파티원을 치유하거나 서포터하는 마법사 클래스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취자분께서도 차장님의 답변이 많이 도움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전략 직무의 경우 게임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전략 직무는 로스트아크에서 어떤 캐릭터와 가장 비슷할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로스트 아크 캐릭터가 진짜 인기가 많네요. 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저희가 하도 꼽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 남아있는 클래스들이 있으니까요. 네. 남아있는 클래스 내에서 저희가 좀 잘 매칭시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게임 회사에서의 전략은 사업계획 수립 및 내부 사업의 전략 수립 지원과 경영진의 수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죠. 자, 게임 회사의 전략 담당자라면 논리적 사고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역량으로 타 부서와의 협업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네, 맞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것이 기본이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전략 직무는 저희 로스트아크의 캐릭터 중에서 그 내공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거나 또는 우수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화려한 콤보 공격을 퍼붓고 묵직한 한방의 파괴력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적들을 실세 없이 몰아치는 그런 격투가 무도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무도가 클래스가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무도가 클래스. 네. 차장님도 답변이 아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무도가 타격 꽉 어울리세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전략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RPG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RPG 자랑을 해주신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저희 스마일 게이트 RPG라는 곳에 대해서 좀 소개 자랑을 하자면 저희 스마일 게이트 RPG는 게임 개발자들이 정말 게임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게임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 All for RPG 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RPG 개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참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네, 게임 플레이도 업무일 때가 있는데요. 네, 신규 콘텐츠가 추가되고 실제 유저들에게 배포가 있기 전에 개발자들이 직접 유저들처럼 다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자, 버그를 찾기도 하고요. 기획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이를 검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접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접속을 해서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곤 합니다. 단,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콘텐츠를 같이 즐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일하는 회사니까 게임만 할 수는 없고. 네. 예.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4시다! 접속해라! 위에서 전화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요즘 시설이 좋아져서 방송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전화를 하진 않고요. 방송으로 자, 접속하세요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게임 회사와 이 스마일 게이트 RPG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차장님? 네. 뭐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자녀분이랑 오늘 뭐 같이 출근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저희 스마일 게이트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다행히 저희 자녀가 거기 다니고 있어서 저희 딸과 매일 아침에 함께 등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린 아이군요. 네, 4살입니다. 오, 네. 어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 시설적으로도 되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자녀를 좀 케어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 가까이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다 보니 출근 또는 근무 중에라도 혹시라도 애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접 내려가서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아, 그거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고. 가끔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오, 진짜로? 1층에서 이렇게 놀러 나갈 때 저는 아빠! 오른쪽 해야 됩니다, 그때. 네. 이렇게 딱 봐도 어린이집도 시설 좋고 쾌적하고 넓고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답변 드리고 싶은데 방송 끝나는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용훈 차장님,
채용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마일 게이트 RPG는 개발, 기획, 그래픽 직무 등 다양한 직무에서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학예 직무 채용 인턴십과 신입 공채 모집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스마일 게이트 RPG와 함께 RPG 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역량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의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열정을 가진 분이시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일 게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지금 화면에 그 스마일 게이트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있죠. 어딘가에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제작진분들 띄워주셔야 돼요. 네, 민망하지 않게. 자세한 사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정용훈 차장님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일 게이트 라디오였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안녕, 안녕!